다음 주 수요일에 뭐해? 라는 질문에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날은 가슴 삼두하는 날이야. 이런 농담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슴, 등, 팔, 하체, 어깨, 밀기, 당기기, 하체, 상체, 하체. 이중 하나는 분명히 친숙하실 겁니다. 이와 같이 신체 부위별로 날짜를 나눠서 운동하는 것을 분할이라고 합니다. 분할법에 대해서는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보디빌딩의 정석은 5분할이다. 아니다. 2분할이 답이다. 아니다. 3분할이 제일 좋다. 등. 운동을 시작하거나 심지어는 운동 경력이 꽤 되신 분들도 몇 분할을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항상 고민하게 됩니다. 오늘은 분할을 왜 하는지, 그리고 어떤 분할이 내게 가장 적합한지 알아보기 위해 쉬운 설명과 7가지 논문을 준비하였습니다. 우선 내게 가장 적합한 분할법에 들어가기에 앞서 분할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분할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분할을 하는 두 가지 큰 이유는 효율성과 휴식입니다. 첫 번째는 효율성입니다. 구독자분들은 여러 과목의 시험을 동시에 준비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국어, 영어, 수학, 사탐, 과탐, 혹은 대학생이라면 경영학 원론, 경제학 원론, 회계학 원론 등등 여러 과목을 동시에 공부하기 위해서는 책상 위에 여러 책을 펴놓고 한 번에 다 공부하려고 하기보다는 한 과목씩 차근차근 순서를 정해서 공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이미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과목을 동시에 공부하려고 하면 집중력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이책저책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따로 공부했을 때보다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쿼트 한 세트를 끝낸 뒤에 위드군 한 세트, 그리고 벤치프레스 한 세트, 이런 식으로 이 부위 저 부위 운동하다 보면 어느 한 부위에 집중하지 못한 채 이도저도 아닌 운동이 되어 매우 비효율적인 운동이 되는 것처럼 말이죠. 분할법에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요소는 휴식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는 개념이겠지만 근육은 운동을 할 때가 아닌 휴식을 할때 성장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거운 무게를 여러 번 들었다 놓으면 근육에 과부하가 생기고 근세 사이에 미세한 상처들이 생기며 젖산이 쌓이고 여러 호르몬이 작용하여 회복하는 과정에서 근육이 전보다 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복 과정은 사람마다 또 부위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하루에서 이틀 정도 진행됩니다. 실제로 2001년 팁톤 박사 연구팀은 이러한 회복과 근합성 과정이 근력 운동 후 48시간 정도까지 활발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2010년 쿠라셜 박사 연구팀은 이렇게 회복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훈련을 할 경우 흔히들 아는 오버트레이닝 증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오버트레이닝은 높은 강도의 근력 운동 후 충분히 회복이 되지 않는 상태로 훈련을 계속할 때 발생하는데, 이는 수개월간 지속될 수 있으며,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무기력증, 지나친 근육통, 집중력 저하, 우울증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따라서 월화수목 금토일 매일 같은 부위만 운동하는 것은 근육을 더 빨리 키우기보다는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중간 요약해 보자면, 충분한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는 부위를 나눠서 운동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며, 같은 부위를 너무 자주 훈련하게 되면 비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가장 이상적인 분할법의 실마리가 보일 것입니다. 이상적인 분할법은 바로 부위를 나눠 휴식에 무리를 주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자주 하는 분할법입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증이 듭니다. 휴식에 해를 끼치지 않을 만큼의 충분한 운동의 한계는 어디일까? 여기 운동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결정하는 요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볼륨, 강도, 빈도수입니다. 이를 쉽게 풀자면, 볼륨은 무게를 총몇 킬로로 얼마나 많이 들었냐, 강도는 얼마나 무겁게 들었냐, 빈도수는 얼마나 자주 들었냐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자면, 스쿼트를 120kg으로 1000개를 하는 것은 볼륨이 너무 많으므로 회복에 문제가 생길 것이고, 스쿼트를 매 세트마다 최대 무게로 20세트를 하는 것도 강도가 너무 세서 회복에 문제가 생기게 되며, 스쿼트를 10세트씩 매일매일 하는 것도 빈도수가 너무 높아서 회복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볼륨은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먼저 볼륨은 무게 곱하기 세트 곱하기 반복수라는 간단한 공식으로 얻어집니다. 예를 들어 스쿼트 100kg 10세트 10회는 100 곱하기 10 곱하기 10, 즉 만이라는 볼륨이 얻어지게 되죠. 2017년 션펠 박사가 가장 적합한 볼륨을 알아보기 위해 학계의 신뢰도 높은 15개의 연구를 비교한 메타 분석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라달리 박사, 레아 박사, 리베이로 박사, 모타로 박사 등 15가지 연구를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대부분의 연구에서 주당 3세트보다는 5세트가, 5세트보다는 10세트가 더 많은 근비대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연구의 결론은 세트수가 많아질수록 근육이 더 커진다는 것인데, 분석 연구에서 쓰인 논문들 중 주당 10세트 이상과 그 이하를 비교한 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휴식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볼륨이 10세트인지 20세트인지에 대해서는 연구에서 미지수로 남아있습니다. 한편 운동 볼륨의 전문가인 이수라텔 박사는 평균적으로 부위당 주당 20세트 정도가 회복에 무리를 미치지 않는 범위라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모두에게 통용될 수 있는 수치는 아닙니다. 앞서 볼륨은 무게 곱하기 세트 곱하기 반복수로 구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나요? 똑같은 5세트 10회 반복이더라도 100kg으로 했을 때랑 200kg으로 했을 때의 볼륨 차이는 2배나 나게 됩니다. 게다가 같은 10회 10세트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데드리프트와 이두근 운동 강도는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즉 운동 경력이 길고 힘이 셀수록 그리고 무거운 중량을 다루는 운동일수록 볼륨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부위당 주 20세트 정도를 해본 뒤 지나치게 피로하고 몸에 무리가 오는 것이 느껴진다면 주당 세트를 줄이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반대로 부위당 주 20세트가 너무 쉽고 근육 성장이 더디다면 세트를 늘리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적합한 운동 강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운동 강도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들었나의 척도입니다. 즉 내가 들 수 있는 최대 무게, 즉 1RM의 60%를 들었을 때보다는 90%를 들었을 때 강도가 더 높습니다. 매 운동마다 높은 강도의 운동으로 운동하는 것은 회복에 무리를 주게 되고 근성장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실제로 1994년 프라이 박사가 실험 참가자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2주간 매번 1RM의 최대 무게를 들게 했을 때와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매번 1RM을 사용해 훈련한 그룹은 오히려 처음보다 근력이 낮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강도를 훈련하는 것이 근성장에 가장 효과적이며 회복에도 문제를 적게 줄까요? 2007년 원본 박사는 신뢰도가 높은 수십 개의 논문을 비교해 근성장에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회복에도 무리를 덜 주는 운동 강도를 분석해봤습니다. 연구 결과 1RM의 70에서 85% 정도, 즉 6에서 12회 정도의 반복수가 근비대에 효과적이면서 회복에 무리를 주지 않는 가장 효과적인 운동 강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효과적인 운동 빈도수는 어떨까요? 2016년 쇼펠 박사는 10가지의 신뢰도 높은 연구들을 비교해보며 부위당 가장 효과적인 운동 빈도수를 분석해봤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볼륨과 강도를 똑같이 설정했을 때 부위당 주 1회를 훈련했을 때보다 주 2회 훈련했을 때 근비대가 더 크게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위당 주 2회와 3회의 훈련을 직접적으로 연구한 논문의 부재로 인해 부위당 주 3회 운동이 주 2회 운동보다 근비대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복 속도가 빠른 편이라면 주 3회, 그렇지 않다면 부위당 주 2회 정도가 적당할 것입니다. 운동의 힘든 정도를 결정하는 볼륨과 강도 빈도수는 어느 정도 상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아주 무거운 무게를 들려면 자주 하긴 어려울 것이고 운동 볼륨을 아주 많이 하려면 고중량만 사용하기는 힘든 것처럼 말이죠. 따라서 이 모두를 요약해보자면 부위당 20세트 정도, 6RM에서 12RM 정도의 무게를 주 2회 정도 훈련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분할을 위한 강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분할법은 몇 분할일까요? 결론만 말하자면 바로 2분할 혹은 3분할입니다. 왜 그럴까요? 2분할 운동법은 보통 상체와 하체를 나눠서 훈련하며 상체 하체 휴식, 상체 하체 휴식의 패턴으로 부위당 주 2회 운동을 하는 방식이고 3분할 운동법은 보통 밀기, 당기기, 하체식으로 훈련하여 마찬가지로 주 2회를 운동하게 됩니다. 2분할과 3분할 운동법은 부위당 48시간의 회복시간을 확보하며 부위당 주 2회 정도 훈련할 수 있고 하루에 20세트를 몰아서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볼륨을 소화하기도 더 효율적이며 고중량을 하는 날과 고반복을 하는 날을 나눠서 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운동 강도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무분할이나 4분할, 5분할은 별로겠네요. 높은 강도를 소화하면서 하루 만에 상체와 하체의 모든 근육을 충분한 강도로 훈련하는 무분할은 체력적 소모가 굉장히 큽니다. 또한 4분할 혹은 5분할 이상의 운동은 한 부위를 훈련하고 나서 다시 훈련하기까지 4일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부위당 주 2회의 빈도수를 가져가는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분할이나 4분할 이상의 운동법은 아예 쓸모가 없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무분할 운동은 신체의 모든 부위를 하루에 몰아서 훈련하기 때문에 중급자 이상에게는 부담이 큰 방식이지만 초보자의 경우 들 수 있는 무게가 낮고 따라서 운동 볼륨이 매우 낮기 때문에 부담이 적습니다. 따라서 운동 경력이 1년이 채 안 된 초보자는 적은 볼륨과 높은 빈도수로 훈련하는 무분할 방식이 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4분할이나 5분할도 나름대로의 효용은 있습니다. 전통적인 보디빌딩 식으로 한 부위를 아주 털어버리는 훈련 방법, 예를 들어 가슴만 하루에 40세트를 하는 정도의 훈련을 하게 되면 매우 많은 피로도가 쌓이기 때문에 48시간 만에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2015년 건살레스 박사 연구에 따르면 보디빌딩 식으로 매 세트마다 실패 지점까지 가며
한 부위를 완전히 소진시켜버린 세트를 했을 때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긴 회복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한 부위에 엄청난 볼륨을 쏟아부은 다음 이틀이 아니라 나흘 이상 회복하는 방식의 5분할 훈련법도 보디빌딩의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셈이죠. 하지만 이렇게 엄청난 볼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약물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이렇게 매번 실패 지점까지 가며 엄청난 볼륨을 쏟아붓는 방식을 약물 사용자가 아닌 내추럴 운동인이 사용하게 되면 회복이 완전히 되지 않아 오버트레이닝 증상을 겪게 될 수도 있으며 부위당 운동 빈도수가 너무 낮아 성장이 더딘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스테로이드나 성장 호르몬을 사용하는 보디빌더들은 엄청난 회복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볼륨을 소화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하고 따라서 분할을 더 세세하게 쪼개는 것을 선호합니다. 실제로 5분할, 6분할 같은 분할법은 약물을 사용하는 프로 보디빌더들이 선호하는 방식이며 이들의 분할법이 일반 대중에게 무분별하게 전달된 사례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요약해봅시다. 분할은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휴식을 취하기 위해 합니다. 분할의 목표는 운동의 볼륨, 강도, 빈도수와 휴식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보통 부위당 주당 20세트, 6에서 12RM, 주 2회의 운동이 충분한 휴식을 확보하며 따라서 2분할, 3분할이 적당하며 초보자는 무분할, 약물 사용자는 4분할 이상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